그동안 구형이 쌤상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 호주, 칠레 등의 생산량의 95%가량인 3,400대 10월 기준을 수출 중인 가운데 이번엔 USM 3위 가세로 수출 물량과 지역이 크게 늘게 됐다. 르노 삼성의 현재 월간 판매 약 2만 500여 대, 중 수출 비중이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내수와 비슷한 물량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르노 삼성은 이번 대규모 해외 주행 테스트에선 USM 3 차량 30대를 하루 상규대로 3개월간 시험 주행하며 품질을 검증했다. 르노 삼성 자동차가 주력 모델인 USM 3을 2010년 유럽과 중국 시장에 내놓고 준중형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특히 유럽 공략을 위해 르노의 터키 생산 공장도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으로 이달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19일 르노 삼성에 따르면 USM 3의 수출에 앞서 초기 품질 및 내구 품질 강화를 위해 루마니아에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150만 킬로미터의 주행 테스트를 완료하고 2010년 상반기부터 유럽과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이는 일반 고객의 5년, 10만 킬로미터 동안의 주행 상황을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재현한 것으로 국내 차량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또 USM 3위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차량의 문제점을 보다 손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일종의 블랙박스 기능을 하는 스틱 시스템, 스틱 등의 최첨단 장비가 주행 테스트에 동원됐다. 루마니아 주행 코스는 르노가 개발해 직접 신차의 품질 확인에 활용하고 있으며 속도에 따른 경사로, 트랙, 험로 등에서의 가혹한 주행 조건이 SM3의 품질 확인 및 성능 시험에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었다는 평가다.